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12일 개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각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책을 쌓아두고 거기다가 좀 조심스럽게 각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삼각대로 하니까 그 앞에 보레도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계속 화면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낮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날씨가 엄청 차갑고 아무래도 좀 에너지나 기운들이 많이 떨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또 겨울이라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들, 또 막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미리 여러 가지 운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개미일이라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운세를 한번 풀어봤어요. 오늘 저 월운을 알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요. 이 미토라든가 이게 어떤 이 미는 그냥 인묘가 아니라 그 화의 기운을 인묘를 하는, 그러니까 마감을 짓는 거죠. 4, 5, 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갑목의 생기가 이 안에 인묘가 또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계수의 생명력도 여기서 인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토가 이렇게 뜬 날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꽝꽝 얼어 있는 것들을 개고를 하기 위한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열어 젖힌다는 뜻이죠. 저희 냉장고 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힘껏 열어 젖히죠. 그 힘이 오늘 환경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워낙 날씨가 추워서 제가 새 옷을 한벌 샀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거의 사지 않는 편인데, 좀 따뜻하네요. 자, 개미일입니다. 천간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에너지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네, 자시부터 해시까지는 당연히 있고요. 병자월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해년 자체는 축축한 임수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병자월이긴 한데, 이 임수가 10일 정도 작용했고, 현재 이 구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개수가 20일 정도 오겠죠. 이렇게 흐름이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임수 10일 동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오늘의 운세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임수에 임수가 겹쳤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임수의 속성만 보지 마시고 이 병자월이 지금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2월 7일부터 해서 12월 17일 저녁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임수의 영향권인데 이미 글자를 보시면 이 임이라는 글자가 옆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 깨지라고 있는 글자고요. 뭔가를 덮는 글자고요. 그리고 판을 뒤집는 글자가 됩니다. 판을 뒤집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 에너지는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스멀스멀스멀스멀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고요. 그리고 이 해수는요, 지금 기해년의 해수는 어떤 씨앗을 키우고 있어요. 이 씨앗은 봄에 트기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폭탄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지내고 있는 기간 자체가. 자, 천간 글자부터 이제 사설이 좀 길어서 적어볼게요. 개수가 오늘 주인공이고, 정관에는 병화와 기토가 왔죠. 그러면 병화는, 네, 정재가 되고요. 그리고 기토는 관이 됩니다. 편관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는 겁재가 되고요. 네, 자수는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미토는 역시 편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일단 기해년의 해수라는 것은 제왕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왕지가 되고요. 이 해수라는 것은. 그리고 자수는 또 어떤 것이 되냐면, 그렇죠. 걸록이 됩니다. 얘는 걸록지가 되고요. 칠판이 조금 정신이 없죠?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이것은 걸록지가 된다고 했고요. 4, 5, 미의 이 미토. 미토는 바로 개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묘지가 되죠. 근데 이 임묘지에서 개수만 임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목이라고 하는 글자도 임묘가 되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항상 저는 에너지를 보고 가죠. 오늘은 어떤 에너지가 형성이 될까? 근데 지금 적고 나서 그냥 보면은 쓱 하고 봤을 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간별 운세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도사 흉내를 낸다거나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간별 운세를 안 했을 때 저는 이 촉이나 감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무조건 일간별 운세는 제 공부를 위해서 할 예정이고 유튜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제 후손들도 이 영상을 볼수 있겠죠. 이 영상을 돌아다닐 테니까. 네이버 TV에도 매일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 흐름. 이 일간들을 무시하고 그냥 쓱 봤을 때 관성도 있고 재성도 있어요. 천간에. 근데 관성은 일지에 와야만 지금 근이 생기고. 그렇죠. 개수도 지금 근이 생긴 부분이고. 근데 자수 밑에 있는 부분은 튀어나와 있지만 외로운 거는 지금 병자월에 병화만 절었죠. 어쨌든 천간에는 지금 재와 관이 골고루 떠 있으니까 오늘은 사회적으로 골고루 잘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임묘이긴 한데요. 모든 것을 임묘시키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와 생기가 되는 물, 이 부분이 임묘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임묘시키고 어둠으로 무너뜨리는 글자는 못 됩니다. 폭탄을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실력자가 현재 씨앗을 키우고 있어요. 그게 사주 글자도 나와 있고 저희도 물론 볼수 있습니다. 사주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볼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고수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고수는 이런 방송 하지 않죠. 아, 참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그 방송국 외주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운세 방송 제작하시는 분 같은데 방송 출연할 분들을 찾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보다가 인터넷 좀 보시다가 이제 제 방송도 뜨니까 저한테도 의뢰를 하신 거던데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제 실력이 낮다라고 하는 이 겸손이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저는 연예인 사주라든가 정치인 사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날그날 하루의 운세 그리고 이제 상담 들어오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더 훌륭한 분들 찾아보시라고 제가 거절을 한 상태예요. 오히려 방송을 나가게 되면 공중파나 뭐 케이블 방송 이런 데 나가게 되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개인마다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는데, 평소 실수하지 않던 분들 오늘 실수를 좀할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에너지 기운 보세요. 이 자미가 서로 그렇게 친한 글자는 못 돼요. 이거는 한밤중에 글자고요. 이 해도 밤에 가려진 커튼 같은 글자인데 미라고 하는 글자는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잔할때 시간이거든요. 이 미라는 시간 자체가 환경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 천간에 있는 글자도 지금 보시면은 기토라고 하는 이 관이
개수를 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잡죠.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글자도 보게 되면 재화가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재화관 자체가 그래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꼼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잠이 원진의 기운이 사건 사고를 유발을 할것 같아요.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 하는 건 항상 갑목이죠. 자, 갑자일주라던가, 갑신일주라던가, 여러 또 입장들이 있으실 텐데, 갑목일주 분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개미일이 정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뭐 약속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믿었던 관계들, 뭐 승진을 이미 배정받았던 분들, 혹은 소속사를 옮기기로 하셨다거나, 어떤 미래의 계약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예요. 거의 확정이 된 상태. 그런데 이것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제멋대로 보류가 될수 있고요. 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갑목분들은 오늘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아, 왜 그거? 이미 약속되고 다 정해진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오늘 운이 그러합니다. 오늘 지나봐야 알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 좋다고 그랬죠. 병자월이라던가, 병자월 전반적으로 제가 월은 할 때, 일단 목일관 분들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운세 나온 김에. 저희는 오늘 나쁘다, 좋다, 이걸로만 계속 판단하는데, 시행착오 하는 게 사실 목기운이에요.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거. 저라고 깨지는 거 없겠어요? 저 엄청 많이 있어요.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이, 맞아요. 정말 잘 맞춰요. 이런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유복하게 컸어요.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자꾸자꾸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행착오거든요. 이게 목의 과정이고요. 이 목의 과정이 없이, 목기운의 과정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잘 된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 일간 분들은 트레이닝 받는 기간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자, 이제 을목을 한번 볼까요? 을목 분들은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계획을 하고 있던 계약 과정 또는 학업에 대한 방향 등이 드디어 구체화가 되는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험생 분들의 일간이에요. 그러면 학원 등록을 하시게 되거나 가게라던가 사무실 대여 계약 등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게 될수 있어요. 오늘 전화 통화를 해서 법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신다거나 학교를 알아보면서 유학 과정을 등록을 하신다거나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저는 뭐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유학 쪽으로 제가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날이 된다는 거죠. 이제 병화 볼게요. 병화 분들은 정관이 쇠지에 놓인 날이고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자식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고 의지를 하게 돼요. 기대게 됩니다, 본인이. 또 전체적으로는 자식이 없으면 싱글 분들, 전체적인 그냥 병화 분들은 주변 가족들이 자신의 일을 거의 대신해 주게 되고요. 몸이 굉장히 편안한 날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주변에서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떽떽떽떽 거리면 해주고,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편해요, 몸이 그냥.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편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이고요. 사고나 실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화분들 오늘. 또내 계산하고 다르게 자신감은 하늘을 굉장히 찔렀는데, 50%도 안 되게 이 계획과 정반대로 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뿐이라는 거.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오늘 조급함을 버리시는 것이 팁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늘 해왔던 업무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자잘한 이유 때문에 여러 번 반려를 당할 수 있어요. 캔슬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변화가 굉장히 적은 날이고요. 이거 외에는
뛰어난 동료, 뛰어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나의 직원. 이 직원이 본인의 실수를 훌륭하게 수습을 해줍니다. 내가 잘못 기회는 올렸는데, 그걸 마침 보고, 정말 소리소문 없이 메신저로 살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거, 뭐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싹 가져가서 그 직원이 해줘요. 정말 고맙게도. 그래서 무토분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위에서 알기 전에, 예,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편제가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요. 수중에 현금 관리가 오늘 비상이 걸릴 수 있어요.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업가라던가 혹은 직장인분들은 일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강한 손님들이 오시거나, 유달리 오늘 좀 힘든 분 있잖아요. 블랙 컨슈머가 올 수도 있죠. 네, 강한 손님이 오시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마음 한켠이 좀 다운될 수 있는 날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오늘 상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요.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무겁게 해야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굉장히 전파가 되기 쉽고 또 외부에서 지켜보는 눈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외부의 공격을 받기가 쉽고, 그리고 책을 잡히기 좋은 하루예요. 책 잡히기 좋은 하루고, 그래서 구설수가 따릅니다. 오늘 경건분들은. 그래서 좀 무겁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식신이 쇠지에 놓인 날이고요. 본인의 일을 제쳐놓고, 다른 직원의 사건 사고를 수습을 해주게 되는 하루예요. 예를 들어서 IT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오늘 신금분이신데 정작 다른 분이 진짜 큰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네, 배포를 해야 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사전에 여러 번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전체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엔터를 눌러버린 거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본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의 일을 수습을 해주게 되는 아주 노련하게. 그런데 문제는요, 신금분들은 도와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으세요. 좀 짜증도 나고 그렇겠지만, 오늘 벌어진 일을 내 실수는 아니지만, 그 사람 거를 수습을 해주는 거지. 본인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데, 본인에겐 더 좋아요. 나중에 포상으로 들어와요, 이게. 예, 그냥 수습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운이고요.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겁재가 양재에 놓인 날인데요. 본인을 도와주려고 가까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위로의 말, 정신적으로 정말 실리적인 조언들, 구체적인 조언들,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 이런 상담과 지원들이 오늘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면서 들어와요. 이런 기운들이.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 걸어줘 그러면 굉장히 감사해 하셔야 돼요. 본인 문제를 정말 자기 문제처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날이에요. 주변에 다 오늘 은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개수분들 볼게요. 개수분들은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임묘지에 놓였습니다. 아까 제가 간목도 임묘되고 개수도 임묘되는 게 미일이라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굉장한 답답한 상황들이 오늘 굉장히 경중이 심해집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또 각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출장 간 위에 상사분이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예, 본인이 발이 묶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뭔가 좀 오늘 팀에서 진행 중인 일이 방해를 많이 받고 이상하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 일인데 그냥 다음 시간이면 한두 시간 정도면 다른 팀으로 넘어가거나 거래처에 넘어가거나 해외에서 이미 처리를 했을 만한 일인데 피드백 늦어요. 알고 보니까 메일 서버가 고장난 거예요. 메일 서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딜레이 되거나, 예, 아니면 오늘따라 전산이 이상해요. 꼬이거나, 전화 상태가 이상해요. 기기 오작동 등이 이어진다거나, 중간에 말 전달해주는 사람이 엔터키를 한 번도 안 눌러줘가지고 메일 전송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발이 묶이거나 무기력해지고
상황들이 시스템 자체가 지연되고 보류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운세는 항상 30% 20%만 봐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퍼센테이지가 낮은 게 원래 맞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요. 항상 제 운세 영상 응원해주시고, 예,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더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그리고 다음 1월 달 운세 일간별 영상도 곧 준비해서 녹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